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현 대표한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특히 이재명 리더십에 대해서 본인의 수법 문제가 민주당을 옥죄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진단을 한 신문하고 인터뷰에서 탁 내놓은 겁니다. 본인의 사법 문제가 민주당을 옥죄는다. 그 여파로 당 내부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했다. 이재명이 저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몇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당대표를 하고 있으니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나 당원들도 왜 나만 갖고 그래? 이재명은 왜 놔두고 나만 갖고 그래? 내 돈봉투가 더큰 거야?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FC 위증교사가 더큰 거야? 이제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그 잘못을 저지른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진전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고, 나는 뭐 아주 추잡한 잡범이냐? 누가 잡범이야? 이재명이 잡범이야? 내가 잡범이야? 이렇게 돈봉투를 주고받은 의원들도 이제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기 시작하면은 참 이재명 대표로서는 난감한 거죠.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하는 얘기는 당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감수성이 후퇴를 했다, 퇴화를 했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한다든지,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개딸들로 지금 지칭되는 그 강력 지지층, 그 팬덤이 그 사람들 다 수박이라고 짓누르면서 민주주의조차도 전혀 작동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지율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도 이재명 리더십 때문이다. 그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한다. 본인의 사법 문제가 민주당을 옥죄고 그 여파로 당 내부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했다.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이 억압되고 정책이나 비전을 위한 노력이 빛을 잃게 됐다. 이런 현상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사법적 문제가 다른 것을 가리는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고 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다.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 둘다뭐 해결하고 싶겠죠. 해결하라 이렇게 충고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낙연 전 대표한테도 한번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해결하는 겁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 장기화하고 있는, 2년이 넘게 질질 끌고 있는 이재명의 사법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간단합니다. 네, 이런 어린아이도 알아요. 어떻게 해결돼야지? 대법원 판결돼서 교도소 들어가는 것. 이게 해결되는 겁니다. 죄를 지은 만큼 죗값을 치르는 것. 이게 해결이에요. 이걸 어떻게 어느 날 탈탈 털어버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게 아니라면.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려면 시간이 앞으로도 많이 걸릴 테니까,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오려면은, 지금 재판 세 가지 받고 있는데,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마지막까지 다 판결 나오려면 3년 걸려, 3년. 그때는 대선 국면이죠. 어떻게 해야 돼? 그렇습니다. 지금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것.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는 것. 그러면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걸탁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불가능하죠.
이재명 본인도 그럴 뜻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과 이렇게 저렇게 얽혀서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그건 매우 위험한 그런 선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결책은 요원하다. 불가능하다. 대법원 판결 나오려면 3년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 당장 그 사법적 리스크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건 말고 정치적 해결, 이재명 본인의 결단으로 사퇴하는 것. 그건 역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재명의 사법적 리스크는 해소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아주 그 이재명의 치명적인 실수 하나를 꼬집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번에 그 체포동의안 부결, 그걸 이제 입장문을 통해서, 녹색병원에서 그걸 입장문을 통해서 요청을 한 다음에 정작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붙였더니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잖아요. 반란표가 서른 몇 표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이 딱 그때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인상적으로 민망했던 국면이다. 민망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그이 어법이 상당히 좀그 부드럽고 정제되고 좀 이렇게 선비연하는 그런 이제 말을 많이 써서 그러는데 그냥 저 같은 사람한테 얘기하라면 야, 그나 뜨거웠다. 뜨거워서 참아 볼 수가 없었다. 나 쪽팔렸다, 정말. 같은 민주당이라는 게 이제 이런 뜻이지요. 그걸 민망했다.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공언을 했을 정도면 지켰어야 옳다.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체포동의안 특권 내려놓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지켰어야지. 네 입으로 그렇게 말했잖아. 체포동의안 내려놓겠다고. 그것도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길거리 걸어가다가 옆에 기자가 물으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며칠 몇 날을 원고를 다듬고 또 다듬어서 하는 그 교섭단체 연설에서 체포동의안 특권 내려놓겠다고 했으면 지켰어야지. 어떻게 사내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냐? 이런 거죠. 이제까지 국민이 봐왔던 민주당과 다르고 국민 일반이 가진 상식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좀 질려하는 것 아니냐? 국민을 질리게 하고 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국민을 질리게 하고 있다.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치가 떨리는 거죠. 잘못했으면 바로바로 사과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둔화한 것 같다. 지금 민주당은 웬만한 거다 뭉개고 지나간다. 패널들이 텔레비전 나와서 그걸 또 옹호한다. 이런 게 국민을 질리게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뭐 총선 기획단, 뭐 최고위원, 당 지도부, 처음 다 친명 일색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획일적이다. 이제까지 민주당은 굳건한 면역체계를 갖고 있었다. 당내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다.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큰 병이 든다. 그걸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이 개딸들, 팬덤에 대해서 정치인과 팬덤, 교통처럼 안전거리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성인이 되면 사춘기 때와 달리 개인 간의 접점거리를 두게 된다. 그런 거리를 두는 게 어떤가 싶다. 또 이낙연 본인을 개딸들이 수박이다. 어? 사실상 비명계.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딱하다. 우선 길을 함께 걸어온 사람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또는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을 옥죄고 있다. 뭐 이낙연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하는 얘기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 이제 뉴스가 되는 건데
아, 이걸 누가 몰라서 안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들 다 알고 있고 개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본인도 알고 있고 최고위원 정청래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수레바퀴를 굴리기 시작하면 사법 리스크를 방탄조끼로 방어하는 그 수레바퀴가 굴러가면 이거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해결책? 이거 해결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법 리스크 해결해야 된다. 다 압니다. 민주당원들 다 알아요. 그런데 실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은 너무 오래 걸리고 이재명이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1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